자, 진행을 하실 땐 항상 큰 형태, 그리고 넓은 면적, 그리고 어두운 색감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형태보다는 커다란 형태, 좁은 면적보다는 넓은 면적을 우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밝음은 그리는 게 아니라 놔두는 겁니다. 밝음보다는 어둠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더 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장미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표현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꽃의 표현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죠. 꽃잎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덩어리의 표현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진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서 그려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우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장미꽃의 표현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어두운 색감의 표현을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표현일수록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면서 형태의 표현과 기본적인 덩어리의 구조를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의 형태를 먼저 그려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밝음은 그리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표현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 그림자 표현을 잡아줌으로써 덩어리의 색감을 통해서 물체의 형태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일단 제가 지금 처음에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사비 연필이에요.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어둠이 낼수 있는 기본적인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고요. 어둠의 흐름을 조금씩 강조시키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구체화시켜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어둠의 표현 중에서도 가장 어둠이 강한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시켜주고 있어요. 가장 강한 색감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 밝아 보이는 어둠의 색감을 표현을 하면서 기본적인 형태의 느낌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꽃잎은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려 있는 꽃잎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색감의 톤 차이를 이용해서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스케치 과정에서부터 너무 대충 그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꼼꼼하게 스케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간혹 정확한 스케치의 표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묘의 표현을 진행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드로잉의 표현력이 되시는 분들은 형태를 다듬고 만들어 가면서 소묘의 표현을 진행해 주셔도 좋지만 그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초보자분들이거나 아직 드로잉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처음엔 스케치를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잡고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소묘를 진행하면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하면서 형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 게 생각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처음에 정확한 형태가 잡혀 있다면 일단 형태에 대한 부담은 내려놔도 되겠죠. 색감을 진행할 땐 색감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써도 되는데 형태도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태와 색감 모두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림의 진행이 훨씬 더디고 안정감 있게 그림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림을 진행하면서 너무 복잡한 형태의 표현들은 계속 생략하고 삭제시키면서 그림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일단 좌측에 어둠의 흐름, 빛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와 어둠의 흐름들을 먼저 색감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꽃의 형태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어요. 자, 한 번에 정확한 이미지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모두 다 전달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느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서히 이미지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처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표현이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봉우리의 중심 부분에 어둠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형태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잡아놓은 스케치를 보다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색감의 표현이 진행되어야겠죠. 자, 이런 작은 부분에서 귀찮다고 대충 그리게 되면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상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그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런 귀찮고 작은 표현들이에요. 넓은 면적의 표현에서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스케치 표현도 쉽게 진행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작은 표현들, 구체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림의 전체적인 디테일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다 멋진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둠의 면적, 그 면적이 넓든 좁든 면적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채워 나가다 보면 형태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돼요. 장미꽃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부드러운 색감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톤 변화를 힘들게 표현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장미꽃인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두운 데 어둡게 표현해 주세요. 꼼꼼하게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만 색감을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꽃의 이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강한 어둠의 표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작은 부분의 어둠의 흐름들도 빠짐없이 색감 표현을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 선의 표현은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이 너무 어둡게 표현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기본 색감을 한 번씩만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 정확한 색감 정리를 해줘야 꽃잎의 형태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겠죠. 이런 경계 부분의 색감 정리를 확실히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줄기의 표현에서도 좌측에 어둠 흐름을 살짝 강조를 해주면서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를 전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잎사귀의 표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이 살짝 강하게 잡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꽃잎에서 잎사귀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둠의 흐름과 그림자의 표현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둠의 표현을 한 번씩 더 강조하면서 어둠 안에서의 반사광 표현과 덩어리의 표현을 한번더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둠이 가장 강한 부분, 안쪽으로 깊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그림자 표현을 한번더 강조를 시켜주면서 어둠의 깊이감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보다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풀어지는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도 제가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말씀드렸죠. 자, 지속적으로 색감을 쌓아서 촘촘한 선으로 밀도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밀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빈틈이 너무 많은 선을 사용해서는 완성도 있는 소묘의 표현을 진행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가볍게 표현을 해 주시되 선의 밀도를 정확히 지켜서 완성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끝부분의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주고요.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거죠. 끝쪽으로 말려 넘어가는 부분이 어둡게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작은 표현을 정확히 마무리를 해줘야
물체의 존재감이 보다 또렷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밝음은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요. 일단 충분한 어둠의 색감 표현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밝음을 건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림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자, 안쪽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림자의 색감을 풀어주는 거예요. 시작되는 가장 안쪽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고요. 위쪽으로 선을 가볍게 쓸어주듯이 색감을 풀어주세요. 자, 중간 톤 부분에서는 물체의 고유 색감의 빨간색의 느낌이 날수 있도록 색감을 어느 정도는 밀도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둠은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밝음은 빛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아주 밝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중간색에서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 물체의 색감에 맞는 정도의 색감의 표현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색감의 힘 조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물체의 고유 톤을 찾아 나가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빨간색은 흑백으로 전환했을 때 색감이 상당히 어둡게 표현되는 색감이에요. 생각보다 색감의 톤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 톤의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가장 좌측 끝부분에 어둠 흐름을 확실히 강조를 시켜주고요. 큰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작은 줄기와 잎사귀의 표현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진행을 하실 땐 항상 큰 형태, 그리고 넓은 면적, 그리고 어두운 색감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형태보다는 커다란 형태, 좁은 면적보다는 넓은 면적을 우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밝음은 그리는 게 아니라 놔두는 겁니다. 밝음보다는 어둠을 정확히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과정을 지켜가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자,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앞쪽에 꽃잎을 조금 밝게 남겨두시고요. 뒤쪽에 꽃잎을 살짝 색감을 잡아서 꽃잎이 겹쳐있는 앞뒤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앞쪽에 있는 색감을 더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색감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해줘야 기본적인 입체의 표현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계 부분에서 어둠을 정확히 잡아주면서요. 꽃잎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차분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어요. 자,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을 살짝 잡아주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톤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쪽은 밝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 강조를 하고 끝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색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쪽에 밝음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물체의 외곽 형태까지 정확히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잎사귀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장 강한 부분의 표현을 잡아주고요. 자, 이런 잎사귀 끝부분에 뾰족뾰족한 표현이 있죠. 이런 부분의 표현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만 추가를 해주셔도 느낌 전달이 충분히 만들어지죠. 처음부터 이런 작은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장미꽃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측에서 들어오는 빛의 흐름과 덩어리의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자, 초보자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의 과정처럼 처음엔 정확한 형태를 잡아주시고 어둠의 흐름부터 그리고 지우개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소묘의 표현은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